안녕하세요. 부지런합니다. 스케치업 드로잉 툴. 이번에는 서클, 폴리곤, 아크. 이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원입니다. 원. 선택을 하고, 단축키는 C입니다. C. 기본 단축키는 C입니다. 서클 C 누르고, 처음에 왼쪽 밑에 보시면, Select Center Point. 그 다음에, Use Control. 오버 컨트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 항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클을 선택을 하고 바닥을 찍고 마우스를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집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원하는 크기만큼 됐죠. 다시 서클 레디우스 오른쪽에 보면 레디우스입니다. R 예,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500 반지름 500이니까 지름 1000짜리 사각형이 그려 아니 원이 그려지겠죠. 자, 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까지. 그 다음에 서클 한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컨트롤 플러스하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그려볼게요. 원을 그렸는데 이렇게 원에 원홍 각진 게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각이 딱딱딱딱 져 있습니다. 각이 빡져 있는 게 보이시죠? 다시 서클 서클하고 바닥을 클릭하기 전에 마우스가 이렇게 원을 따라 바닥을 클릭하기 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거 위에 안 올리신 분들 배치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저 단위 여기 원래 오른쪽 밑에 있는데 저는 강의 때문에 오른쪽 위에 올려놨다고요. 가까이 당겨 놓을게요. 여기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드가 16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이라는 게이 원을 그릴 때 16각형으로 원을 그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컴파스 같은 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싹 그리는 그런 원이 아니라 사실은 스케치업에서 그리는 원은 이렇게 그리면 16각형이 되는 겁니다. 16각형이라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원 같죠? 작아서 그렇지 멀리서 보면 원 같은 겁니다. 물론 이거를 엄청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16각형으로 보이는 거고요. 자, 다시 서클 한 다음에 바닥을 클릭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뭐 32각형으로 제가 그리고 싶다. 그럼 32 치고 엔터를 딱 치면 지금부터는 32각형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면 어떻습니까? 아까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워졌죠? 16각형에서 32각형으로 두배 늘었으니까 확실히 이 원이 부드럽게 원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C를 하고, 바닥을 찍기 전에 C를 하고, 센터, 원의 중심을 찍기 전에 백각형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지금부터 백각형으로 그려지겠죠? 그려보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확대를, 어지간히 확대를 해도 이거는 원 같아 보이죠? 꽤원 같아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이드, 몇각형인가를 늘려서 원을 그린다. 스케치업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푸시풀 할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미리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백각형이 뽑아 올려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백각형을 뽑아 올리면 이 무수히 많은 점선들, 100개가 있겠죠? 요게 다 하나 선이 하나라는 소리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이 객체, 이 오브젝트, 이 원기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선이 이 원기둥의 선이 이렇게 화면에 안 보일 뿐이지만 선이 하나 있는 것과 100개 있는 것 하나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16각형으로 처음에 그렸으면 이 선이 16개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C 해서 기본적인 16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옆에다가 비슷한 크기의 원을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자,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 16개로 아래 위 면이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선이 100개로 아래 연결되어 있어요. 얘보다 당연히 얘가 용량이 크겠죠. 스케치업은 어떤 고급상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용량이 많아지면 엄청 버벅거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무리야. 나는 화면에 깨끗하게 보이는 원이 좋아. 이래서 무조건 뭐 백각형, 200각형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용량 관리가 안 돼서 화면이 돌아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자, C 해서 이 사이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999각형도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게 아마 999각형일 겁니다. 그럼 화면상 시간이 확대를 해도 계속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 확대를 해도 원인 것처럼 보이죠. 이 정도 확대를 해도 원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뽑아 올렸다가는 이렇게 많은 선으로 이루어진 원 기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벌써 선이 많아서 이 부분을 벌써 까맣게 보이죠?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차지하기 때문에 원을 이렇게 무식하게 사이즈를 설정해서 작업하면 안 된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디폴트가 16각형인데 뭐 24각형이나 32 정도는 해서 쓰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써 32각형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 왼쪽 밑에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이게 자 체인지 더 넘버 오브 세그먼트라고 해서 이 원의 각형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트리에는 없던 내용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32각으로 그리겠다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다가 조금 더 각도를 추가를 하고 싶거나 줄이고 싶을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 센터점을 지정한 상태에서 크기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키패드에 마이너스 눌러보면 이렇게 사이드가 빠지는 게 보이시나요? 14, 13, 12, 11, 19, 8. 이건 8각형이죠? 7, 6, 5, 4, 4, 3. 3 이하는 안 되죠? 커브 세그먼트가 무조건 3에서 999. 삼각형 이하로는 면이 안 되니까 삼각형에서 최대 999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고창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각형을 올리고 싶을 때, 사이드를 올리고 싶, 세그먼트 수를 올리고 싶을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4. 5, 6, 7, 8, 9, 10. 자, 마우스 옆에, 클릭이 아니라, 플러스 키를 누르는 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그려놓고서 이렇게 사이드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다. 자, 원래는 그리기 전에 몇 각형의 원을 그릴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크기를 보면서, 이 정도 크기에서는 내가, 25? 26, 27, 28, 29, 한 29, 29각형 정도면 내가 어색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각형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그릴 때는 C 한 다음에 클릭하기 전에 16각형 센터 친 다음에 센터를 찍고 그다음에 크기 3000 반지름이에요. 3000을 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 설명드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폴리곤은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 자, 드로우 엔사이드 폴리곤이라고 그러고 다각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도 클릭하면 원이랑 또 비슷하게 오른쪽 위에 보면 16이라고 나와 있는 16각형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 치고 엔터 치면 8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네, 8각형이 그려지는 거고 옆에 또 클릭해서 6각형 원이랑 똑같습니다. 그랬는데 8각형이 아니라 내가 6각형을 그리고 싶다면 컨트롤 마이너스 두번 선택하면 6각형이 되겠죠. 자, 다시 컨트롤 클릭하고 그리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10각형을 그려야 된다. 12각형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하나, 둘, 셋, 12. 12각형이네요. 12각형 하면 12각형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형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원이랑 같으니까 폴리곤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크 호죠. 호? 네, 호. 아크. 자, 아크 툴을 선택을 하고 첫 번째 아크가 드로우 아크 프롬 센터 앤 투포인트랍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센터 아크도 결국은 이렇게 아크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결국은 호라는 게 개념이 수학적으로 원의 일부분인 거잖아요. 네, 원의 일정 부분이 호, 아크이기 때문에 원 그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 호의, 이 아크, 이 호의 센터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앵글, 각도, 얘는 각도로 그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얼마? 예를 들어서 뭐 45다. 그러면 45도짜리 각도가 그려지는 것이고요. 자, 찍고 예를 들어서 길이 3000. 반지름이 3000이고 각도가 180도? 이렇게 하면 이 호의 센터는 오른쪽 클릭하면 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면 이렇게 센터가 보이는데 네
2호의 센터, 이 원의 센터는 여기며, 길이는 호의 반지름은 3000짜리고, 각도는 180도짜리,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겁니다. 아, 원이 아니라 호요, 아크. 그렇게 그리는 거고, 그 오른쪽에 있는 호는 이제 2포인트 아크라고 그래서, 하나 찍고, 두개 찍고 한 다음에, 호의 시작점과 끝점 찍고, 이렇게 마우스를 위로 아래로 옮겨서 이 호의 어떤 곡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있던 호는 사실 요 기능이었어요. 2포인트 아크가 원래 기능이었는데, 예전에는 지금 요 앞에 있는 센터, 그 다음에 3포인트 아크, 그 다음에 파이, 요런 기능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그 아크, 네, 기본일 겁니다. 자, 지금도 아크의 기본 단축키 A입니다. A. 자, A 누르고 화면을 찍으면 시작점과 끝점을 찍고 호를 정하는 예, 2포인트 아크가 기본의 아크 A를 누르면 기본 아크가 요 기능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A요. 단축키 A 누르고 첫 번째, 두 번째 크기 조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3포인트 아크. 그래서 클릭하면 클릭,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클릭, 첫 번째 시작점, 그 다음에 어떤 끝점, 그 다음에 어떤 곡률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요런 반경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크게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주로 A, 예, 요걸로 아마 거의 다 작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파이. 그래서 이것도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비슷한데, 센터 찍고 첫점 끝나는 점 찍은데, 대신에, 예, 요 호만, 첫 번째 기능이 요렇게만 그려주는 반면에, 파이는 여기랑 센터에 이어지는 선 그리고 이게 패곡선이 돼서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서 파이 이렇게 자, 피자 모델링 할때 유용하게 쓰시겠죠? 자, 쓸일 있을까요? 네. 이렇게 아무튼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원, 서클, 폴리곤, 아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A,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C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